도착하였음 누릅니다.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? 바나나 가지셨어요. 바나나 여기 있잖아. 애기 스푼이랑 포크를 사봤어요. 이게 손에 물을 좀 지어줘야 더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. 9개월, 10개월 정도 되면 넘어가면은 직접 먹여보는 그런 연습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주도식 이유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스푼이랑 포크를 샀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빨대컵. 원래 빨대컵은 리첼 거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리콘 재질의 그 빨대컵을 하나 사봤어요. 곰곰이가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그나마 좀 덜 소음이 나는 실리콘 재질로 사봤어요. 그리고 잠시만. 잘 잤어? 예뻐. 땀도 뺄뿔 흘리고. 이거 예뻐라. 오늘은 이유식 만드는 날인데 곰곰이가 아직 감기 낫지 않아가지고 배 한우죽 만들어 보려고요. 그리고 이거는 당근 소고기 죽. 왜 그럴까 우리 곰곰이? 엄마가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 줄게.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들어 주신 육수인데 이유식 만들 때 쓰려고요. 이 감칠맛이 되게 좋더라고요. 들어간 거는 사과랑 배랑 그리고 양파,
멸치, 다시마, 알배추,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아기가 그리고 10개월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엄청 떼를 써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포대기를 가끔 쓰고 있습니다. 누가 삶았더니, 아 배가 삶았더니 무처럼 됐어. 어우. 엄마 만들어줬어요. 금 살금. 짠. 곰곰이 이웃이 텃밭을 새로 하나 사봤습니다. 짠. 아이 귀엽네. 근데 왜 머리는, 머리띠는 안 왔지? 머리띠 있던데. 그리고 식기 건조대를 새로 샀습니다. 1단짜리로 새로 구매를 해봤어요. 짠.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이게 1단이라서 그런지 이게 없으면 개방감이 굉장히 있어서 좋더라고요. 2단이었을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1단이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여기 도마나 이제 쟁반 같은 거 거치할 수가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수저, 젓가락통 그리고 이거는 길쭉한 식기류 같은 거 건조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접시꽂이가 있는데 일단 애기 이유식 용기 뚜껑 이렇게 꽂아봤어요.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물 빠진 트레이인데 여기가 넣다 뺐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세척하기에도 좋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붙박이장을 정리하려고 붙박이장 정리함을 사봤습니다. 이것도 쿠팡에서 샀는데 단단하지는 않네요. 단단하지는 않아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기다 옷을 넣는 거예요. 근데 니트 넣기에는 조금 공간이 넓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대형으로 산 것 같은데.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오셨어요. 오늘 샌드위치 시켰습니다.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. 일단 저기는 니트류, 그다음에 후드티, 여기는 바지랑 운동복. 옷이 진짜 별로 없어서 이거 한 세트로 될 줄 알았는데 한 세트 더 구입해야 되겠어요. 여기다가는 이제 여름 옷을 정리해볼까 합니다.
저는 접수예요. 귀여워. 저는 강아지예요. 저는 강아지예요. 저는 강아지예요. 조금. 바이바이. 지금 마라탕이 내 입맛이 안 맞아. 근데 워낙 인기가 많더라고. 그치. 이게 어디다가 음식이냐고. 오늘 더 글로리 시즌2 하는 날이라고인가 편의점에 사람이 엄청 많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서 보시는 것 같아요. 여기 보이는 게 아, 땅땅땅.